한 번에 반대편 길게 머리로 살려놓습니다. 자,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쪽 측면 돌파합니다. 이용수 크로스 올라갔고요. 장희용 오른발 슈팅 낮게 세컨볼 골! 김민찬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0. 순식간에 오른쪽에서 벌어졌던 인천대학교의 공격 전개가 굉장하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황대영이 잡아놓고 낮게 깔아서 컵백, 그리고 마무리는 김민찬이. 전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뽑아내는 김민찬입니다. 자, 전반 10분도 채 된 차준수 좁은 공간 빠져나옵니다. 패스를 통해서 뒤에 계속해서 살려져 있습니다. 자, 곽동원의 크로스 박스 안쪽 헤딩! 골키퍼 강대규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국관우의 헤딩이었고요. 네, 여기서 한 번에 올렸던 크로스 국관우의 헤더가 약하게 맞으면서 골키퍼에게 굴러갔습니다. 뒤로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높게 붙였습니다. 뒷공간 잡았습니다. 자,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펀칭! 순식간에 일어났던 김민준이 왼쪽에서 슈팅을 해봤지만 강대규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과감하게 올려봤던 광주대학교인데요. 네, 펀칭으로 깔끔하게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내는 광주대학교. 여기서 네, 역습입니다. 열려있는데요. 1대1 찬스 계속 갑니다. 자, 스텝오버 이후에 박스 안쪽 왼발 슈팅 약했습니다. 간만에 찾아왔던 좋은 기회를 광주대학교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 이겨내면서 앞쪽 패스를 연결시켜줬고요. 이 상황에서 윤승빈이 약간은 빠르지 못하게 전진을 하면서 학교는 4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90분 경기를 하고 온 체력인데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황대영이 공 잡습니다. 크로스 낮게! 여기서 김민찬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로빙스루로 찔러주는 이 패스와 함께 황대영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날카로운 크로스, 이것은 반대편에 있는 김민찬 선수를 노리는 것. 김준의 스로인. 자, 가슴 트래핑 이후에 패스 연결되나요? 원투 흘렸고요. 장희웅 갑니다. 장희웅 잡으라고. 장희웅 박스 안쪽. 자, 장희웅 오른쪽. 장희웅 뺍니다. 임지민 논스톱 크로스 잡아놓고 돌아선 다음에 오른발 벗어납니다. 자, 김민찬의 슈팅이 아쉽게도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오픈 찬스였는데요. 오른쪽에서 임지민 논스톱 크로스. 야, 여기서 이 전문수의 한 번에 돌려놓는 패스가 센스가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과정까지 완벽했지만 이 터닝 슈팅이 살짝 벗어나면. 자, 전반전 경기 추가 시간 3분을 받으면서 백두대 경기 제59회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16강 두 번째 경기는 이렇게 1대0으로 인천대학교가 김민찬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면서 종료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광주대, 화면 오른쪽이 인천대학교입니다. 교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들어오는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인천대의 공격 왼발로 빼냈습니다. 크로스 올라갔고요. 여기서 머리로 세컨볼 골!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대형 수비 실책으로 김민찬 선수가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났던 경기 진행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류기석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그대로 김민찬 선수에게 흘러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김민찬 선수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났던 해프닝. 자, 이제는 인천대학교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이용수 패스 찔러줬고요. 가운데서 원터치 돌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세컨볼 6탄 방어 광주대학교. 야, 재차 있었던 두 번의 슈팅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가운데서 풀어나오는 이용수의 원터치 패스도 엄청났고요. 여기서 네, 이용수의 패스 원터치 김민찬, 마무리는 장희웅까지. 그리고 튀어져 나온 볼을 황대영이 재차 슈팅을 가봤지만 수비수 못 맞고 나갔습니다. 또다시 실점을 할 뻔했던 광주대학교. 가운데 찔러줍니다. 패스 이어봤고요. 등지면서 오른쪽 뛰어들어가는 윤광훈. 자, 측면에서 윤광훈 낮게 크로스. 수비수 팔에 맞았다는 신호인데요. 여기서 아크 장면 다시 한번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정도진의 슈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네, 광주대학교가 전반전과 달리 유효했던 공격 작업을 한 차례 이어나가봤습니다. 조성호 선수가 그라운드에 투입이 됐습니다. 왼발로 들어올렸고요. 왼쪽에서 투입된 조성호. 조성호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세컨볼 김민찬 오른발 슈팅. 자, 역시 원래 자신이 맡던 왼쪽 측면은 투입된 조성호 선수가 맡았고요. 자, 이용수 선수가 있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김민찬 선수가 들어가면서 흘러나오는 세컨볼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가 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반대편 전환 이어집니다. 김희수가 공 잡았고요. 접어놓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동원 높게 크로스 헤딩. 오! 골키퍼 펀칭. 세컨볼 아크 장면 왼발 슈팅 살짝 떴습니다. 국건우. 자, 왼쪽에서 천천히 이어졌던 공격, 그리고 정도진을 대신해서 들어갔던 이동원이 과감한 크로스를 시도했고요. 아크 정면에서 있었던 국건우의 왼발 강력한 슈팅이 아쉽게도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한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벌립니다. 이세한 밀어졌고요. 조성호의 크로스 가운데로 헤딩 그대로 지나갑니다. 장희웅을 노려봤습니다만, 자, 야, 여기서 이세한과 조성호의 합작품. 또 가운데서 아, 네, 장희웅 선수의 헤딩을 방해한 것 역시 또다시 류기석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재건이 빼서 옵니다. 전문수 이세한 돌아섭니다. 자, 속도가 있는 이세한 직접 두 명 들고 돌아갑니다. 우와, 거의 뭐 네, 월드컵 은바페를 연상케 하는 직접 드리블 돌파 후에 슈팅까지. 이게 성공이 됐다면은 야, 대회 최고 연결 됐습니다. 국관호, 국관호 열려 있는데요. 국관호 한번 제쳐놓고 왼발 슈팅 골! 국관호의 왼발 슈팅이 인천대학교 골망을 찢어놓습니다. 스코어 2대1. 자, 이제는 한 점 차인데요. 시간 아직 1분 4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자,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국건우입니다. 네, 여기서 소유권 가져오면서 이 치열했던 공방의 끝에 인천대학교가 광주대학교를 상대로 2대1 극적인 신승을 거두면서 8강으로 향합니다.